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이번 지진으로 천연고도 경주의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주말인데도 국보급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는 텅 비었고 숙박시설은 예약 취소 사태로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. 장성훈 기자입니다. 천연고도 경주 관광의 1번지 첨성대 앞입니다. 주말이면 항상 관광객들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길거리 전체가 한산합니다. 인근 한옥 민박집도 주말인데도 모든 방이 텅 비었습니다. 들어온 예약들은 이미 취소됐고 숙박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. 숙박업계는 전부 제로상황이 지금 완전 문 닫게 됐습니다. 더 이상은 뭐 안 되는 거죠. 식당도 상가도 개점 휴업 상태. 골프장과 놀이공원, 고급 호텔이 모여 있는 경주 보문 관광단지도 썰렁합니다. 여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. 이번 지진으로 경주에 오려던 수학여행단의 90% 이상이 예약을 취소했고 일반 관광객은 60% 이상 줄어들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차도 사람도 없습니다. 우리 경주 사람들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예약 취소래. 그런 말까지 들었죠.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못 가놓고 섞을 수는 없지라요. 일반 손님네 식당 해가도 장사하겠어요.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이고 뭐 와야말로 하죠. 피해 복구는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. 이번 지진으로 경주만 92억 원, 포항 등지까지 합친 전체 피해액은 102억 4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국민안전처는 모레쯤 피해액을 확정하고 이달 말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. 경주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서둘러 하루빨리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